감사합니다. 1년 만에도 뵌 것 같은데요. 또 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과 은총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험하고 어렵게 바뀌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가 삶을 위탁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희가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며 주의 길을 따르고자 결정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마음에 새겨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민 목사님이 저희들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좀 먼저 고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떤 부분은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처음 듣는 걸 거예요. 제가 먼저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로 잠깐 한국에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기를 원하신 것은 네가 라이벨산 사역이 아니라 너의 삶을 좀 보고 싶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내 안에 한 가지 영적인 질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 안에 열정이 좀 식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듣고 나서 제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제가 보면서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깨달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아 준 말씀은 이것 때문에 네가 열정이 식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 안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그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열정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안에 뭐가 원인이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그분의 뜻보다 인간을 위한 명분에 헌신하고 계셨던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그분의 뜻보다는 인간에 의한 명분에 헌신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네가 지쳐있다. 라이베리아 사람들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사랑마저도 좀 흔들려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주님만을 다시 사랑한다면 비록 사람들이 너를 헌신작처럼 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그렇게 저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라이베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용한가,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거기에 제가 너무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활동에 너무나 분주하게 바빴고요. 사역을 자유롭게 감사하게 하기보다는 점점 압박이 오기 시작하고요. 또 너무 긴장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가 툭 치면 그냥 넘어져서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제 안에 제가 거부하고 싶지만 있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안에 있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이 진정한 힘은 내가 하나님한테 푹 빠져 있을 때 진짜 힘이 나오는 거다.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기에는 덜 실용적으로 보이고 어떨 때 너무 무능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푹 빠져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네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를 삼아달라는 주님의 명령보다는 사람들의 필요에 더 제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는 사실을 예수님이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보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명령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제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도 내 안에 주님의 부르심도 점점점 더 희석되어져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의 필요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또 너무 복잡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는데 집중력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자신의 관점과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그런 자들을 내가 모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을 시키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선교사는 내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가장 큰 도전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다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어렵다거나 또 무관심과 냉담이 너무 깊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 제 잘못된 것은 이것 때문에 제가 열정을 식었다고 말씀한 네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긴 하는데 종종 주님 앞에 좀 주저주저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순종할 때는 좀 종종 쟤는 뭔가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주님 가르쳐준 것은 네가 정말 나와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넌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텐데 너는 종종 주저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내 삶에 주님 외에 주님과 경쟁 상대인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제 자신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경쟁의 대상이었더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제가 죽지 않았던 거죠. 제가 살아있으니까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만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의 경쟁 대상을 내 자신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저거리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나의 개인적인 삶이 사소한 일로 가득 차서 자질구레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 자질구레하게 버리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순종의 행위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 네 가지 잘못된 이유 때문에 제 열정이 식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금방 말씀 나눴던 그런 부분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로 한다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우리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주제로 생각하느냐, 이 모든 출발점은 사실 복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것은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메시지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밝게 들어오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장소적인 개념, 하나님 나라는 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는 모든 활동들,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정을 도모하는 모든 사역,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부분,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안에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선포하고 실현하는 대리인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을 위해서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계시는 것,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말로 선포하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삶의 현장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라고 명하신 특별한 사명, 선교의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일상적인 생활들,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이 뒷바라지 모든 것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살아내가는 바로 선교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선교사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부르신 것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이 선교적인 삶은 예수님의 삶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7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죽으실 거라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죠.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제 아들 한쪽은 오른편에 왼쪽에 두십시오. 그런데 지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뭘 구하고 있는지. 그때 주님께서 잘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 권한의 자를 마시겠느냐?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끔찍한 말을 주님 하세요. 그래 너희들 마실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딱 두 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삶이 될 것이고 죽는 삶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제자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취하신 삶의 방식은 섬기는 삶이요 죽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의 사람이 제자인데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섬기고 죽는다면 제자도 섬기고 죽어야 되는 것이. 예, 가슴이 덜컹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봉사와 섬김을 했을 때는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봉사와 섬김을 뭐로 이야기하시냐면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어떤 믿음이나 교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께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모두 제자인데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께 무조건 복종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우리도 섬겨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런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고 요구하신 것은 좀 더 고상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데 따라오는 믿음에 뭔가 덧붙이는 단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원으로의 초청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셨대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오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셨을 때는 구원 안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주를 위해서 받는 권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구원입니다. 주여. 기독교는 세상에서 더 안락함을 누리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더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점을 주님은 똑똑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걷는 길은 사사로운 욕심을 꽃피울 수 있는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조건에는 안락함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항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설파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첫날을 교회에서 보내는 게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용납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머지 여섯 동안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게 공경연이 용납되던 시대는 흘러갔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성경을 사실대로 믿으며 그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나의 평판에 금을 내고 사회적 지위를 흔들고 식구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인 안정과 현실적 안녕을 위협하고 재산을 잃고 삶의 명예를 등지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시절이 이제 닥쳤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십니까? 예수님 괜히 믿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따르고 싶은 예수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과 가족 그리고 교회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둘수록 내가 속해 있는 세상 문화와 거리를 두게 되니까 그 거리를 두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내 세상살이가 고달퍼지고 고단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님 성품 닮는 건 좋지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점점 자신이 없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 곧 진리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하고 기꺼이 예수님과, 잘 들으십시오, 기꺼이 예수님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동일한 대접도 받아야 되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은 필요하다면 심지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죽음 앞에조차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엄청난 대가지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제자의 삶은 핍박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목숨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들으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실험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고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실험이니까 버려버려도 되는 그런 믿음은 실험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좁은 길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 좁은 문이요? 네, 뭐 선택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 명령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은 헬라 단어 보니까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격렬하며 의도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전투입니다. 극도의 노력과 맹렬함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믿음과 조화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에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온 마음을 다해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 그런 자에게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의, 나의 이기심, 나의 죄, 나의 물질주의, 이 같은 짐을 들고는요 좁으면 못 들어갑니다. 주여, 왜 너무 좁아서요? 양편에 계속 나의 의를 잡고 나의 죄악을 잡고 나의 물질주의를 잡고 나의 이기심을 잡고 문에 못 들어가요. 문이 너무 좁아서. 그렇지만 좁은 문 뒤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을 들어가 힘쓰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 가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복된 소식은 그 문이 아무리 좁다 하더라도 죄인 중에 괴수마저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길은 협착한 길이고 생명을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시적인 추종자들을 원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독교를 나약하고 허약한 영혼들을 위한 부드러운 선택 상황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지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지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지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옥도 반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기들이 누워있는 요람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그 순간 우리는 지옥에 대해 전쟁 선포했거든요. 그럼 지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격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작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시대에 아주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타락한 복음입니다. 타락한 복음 전도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타락한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좁은 문이나 좁은 길에 대해서는 절대 말 안 합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지만 인간들이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랑과 이해로 가득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권고도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도 없습니다. 애통함의 초청도 없고요. 뉘우치는 마음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저 쉽게 구원받게 만듭니다.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기를 딸 때 계산해 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계산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심해서 나가도록 만듭니다. 건강과 행복과 축복에 대한 거짓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주여,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아멘. 주님의 복음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계의 어르신 중에 이미 소천하셨지만 고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죠?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뜨끔했습니다. 선교사가 죽지 않으면 선교는 사업이다. 와,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아렸습니다. 뜨끔했습니다. 내가 혹시 라이벌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선교사가 죽지 않으면 그건 비즈니스다. 우리 교회 어른 대신 방진일 목사님이 던진 말씀, 제가 진짜 아주 마음속에 확 박혔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삶도 나 자신만을 위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미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셔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속도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현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큰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한다면 그 탐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악한 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라이베라 땅에 있으면서 제 안에 죽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면서 말씀이에요. 너부터 죽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세요. 선교사로 갔으면서도 제 안에 욕망들이 있고요, 제 안에 부끄러운 이기심도 많고요, 교만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인정받은 욕구도 많고요, 은근히 때로는 안락함을 추구하고 싶음도 많고요, 자존심도 있고 내 주장도 있고 또 불편한 상황에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너무 많은 거짓말도 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또 사람의 평가들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고요, 나 때문에 사람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뒷담화에 대해서 제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제 안에 있는 죽지 않은 나의 죄성들, 악한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부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바로 정체성은 십자가 위에서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고, 또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없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로 오셨느냐? 말구에 오셨다고. 어디에 돌아가셨는가? 비참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고. 네가 이 주님이 가시던 그 여정을 따를 때 정말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산 믿음을 맛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구에는 더럽습니다. 소외됐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데가 제가 섬기고 있는 라이베라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말구이 같은 라이베라 땅에도 주님 오셨고요, 그들과 함께 계셨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라이베라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부활의 산소망을, 산 믿음을 숨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주변에는 늘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이 주님 주변에 늘 계셨어요. 제 아내와 함께 섬기는 라이베라도 그런 데더라고요. 제 주변에 늘 가난한 사람 많고요, 버림받고 소외된 자 많고요, 병든 자도 많고요, 어떻게든 거짓말해서 뭔가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이 저희들 가운데 늘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 날마다 말구이여 내려가거라, 거기서 섬기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저희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하시면서 도전하고 계세요. 날마다 죽어라. 죽어야 네가 부활의 신앙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이것이 이번에 주님께서 저에게 강조하셨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포함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은 섬기고 죽은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 그분만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주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생명을 보고 주님의 빛을 보고 만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어떤 나요? 철저히 죽은 나요. 철저히 주님 앞에 깨져버리고 그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얻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활의 산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산신앙이 있다면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도닥거리고 우리 그 발을 씻겨주면서 어쨌든 간에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될 수 없고요. 어떤 캠페인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죽으십시다. 여기서 제가 한국 들어와서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꺼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라이베리아의 학교를 짓게 되었어요. 저희가 4년 동안 교사들을 갖다가 교사 세미나 하면서 크리스찬 교육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4년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준비되지 않고는 학교를 지어봤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년 동안을 저희가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크리스찬 교육 철학을 가르쳐서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이 왜 필요하고 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그들 안에 마인드가 생겼어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학교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그들을 또한 섬기고 이런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짓지 않고는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크리스찬의 교육이 잘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르쳤던 게 뭐냐면 현지인들이 준비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둥을 세웠고 아이들도 나와서 땅을 파고 교사들도 다 하면서 벽돌 짓고 이러면서 학교를 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어떤 사람은 벽돌을 헌금하겠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벽돌들을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반 정도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무리를 해 가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지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에볼라 아이들 이번에 에볼라로 4,8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아가 2,0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을 다 방문했어요. 사실 조금 마음도 좀 쉽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주님께서 보호하실 거라고 믿고 그 에볼라로 완전히 이렇게 차단됐던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집들 방문해서 부모가 죽어가지고 아이들끼리만 사는 그런 집들 방문하면서 이번에 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중에도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쌀이 나눠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가정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저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아이들도 계속 돌볼 거예요. 근데 정말 에볼라 이거 이후에 저희가 그 마을을 돌아보니까 정말 전쟁 이상으로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사는 모양이 진짜 짐승 우리보다도 더한 곳에서 아이들이 버려져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이들끼리만 그냥 먹고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에볼라로 부모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접촉을 하면 그거는 전염이 되니까 무서우니까 애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려운 지역 많이 봤지만 이번에 에볼라 그 지역은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쌀에 대한 헌금들이 들어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가 지어지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요. 학교를 세워지면 이 국민학교를 조금 더 많이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세워지면 국민학교는 그 도시에서 아이들이 졸업하고 저희가 지금 아까 보여준 그 이제 미션 센터, 선교 센터로 앞으로 세워질 땅인데요.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언어로 그분을 표현할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 땅이 75년 전에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를 했던 땅이에요. 그 땅이 전쟁이 30년이 있으니까 그 30년 동안 전쟁 동안 버려져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은 계속해서 누군가 선교사님 오기를 기다렸던 땅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들한테 온 곳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뿌린 씨는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 땅에 가면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정말 또 신기한 거는요. 전쟁 동안에 집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집들은 다 무너졌는데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너무 예쁜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 4개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교회가 안 무너졌어요? 물론 창문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다 부서졌겠지만 건물은 어쨌든 기둥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희가 그 땅을 가면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이 땅에 재부흥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역으로 해가지고 이 날을 살리게도록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땅으로 이제 학교가 지어지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지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숙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살아온 삶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저희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셨어요. 어떤 언어로도 주님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 새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올해는 비행기를 좀 많이 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비행기 타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라이베리아에서 한국 오기까지는 3박 4일을 비행기 타고 기다리고 비행기 타고 그래서 나라를 4개를 거쳐야지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갇혀있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은 아프리카에 있었고 저는 인도로 갔습니다. 저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하와이에서 통일을 위한 그 준비하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잘 세워지지 않고 이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YM에 굉장히 오래 30년 이상을 사역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학교가 세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이 비전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 제자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학교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해서 중보기도 강의와 함께 그 학교를 도우려고 남편을 두고 혼자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혼자서 5개월 동안 혼자서 먹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와이에 가서 그 학생들 훈련시키고 학생들 세우고 그래서 한 팀은 그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북한으로 갔고 저는 인도로 갔고 어떤 팀은 러시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몽고, 중국 이렇게 갖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도까지 갈 생각은 안 했지만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인도에서 배웠던 것이 그거였었어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일이 있었어요. 인도에 갔을 때 인도 영화를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간디 영화를 한번 보자 해서 간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간디에 대해서 또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새벽까지 간디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읽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간디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간디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간디 영화를 보면서 간디가 인용했던 모든 것들이 보니까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디의 멘토였던 사람이 천주교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간디가 너무 잘하는데 간디는 하나님을 선택하자고 하나님은 간디를 선택했는데 간디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저기 힌두교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간디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굉장한 부유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로 그 나라를 해방시켰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에 간디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인도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자원과 가진 걸 있지만 우상으로 인해서 가난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에 헌신된다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명의 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깨어진 가정, 부서진 가정, 상처 입은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힘들게 저희가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한 7kg가 빠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모두 다 끝날 쯤에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러면은 저는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게 저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학생들을 데리고 하와이 가서 섬겼고 저희 선교사님은 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이번엔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고 저희가 아프리카를 섬기면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계 지구촌을 보면 난민들도 많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특히 우리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무 없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여행과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원 사마리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아무 상관없이도 돕지 못하는 차가워진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계속해서 나이베리아와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을 섬기면서 끝까지 저희들은 주님 오실 날까지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강교회 하나나라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저희가 인도 그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그 숙소에 굉장히 버려진 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갔던 꼬마들이 수박을 먹고 거기다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아이고 저게 자라겠나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거기에 있는 현지인이 그 땅에 수박이 이만한 게 열린 거를 사진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꼬매들이 가면서 그랬거든요. 죽이지 말고 물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꼬마들이 그렇게 한 걸 보고 진짜 물을 줬더니 수박이 진짜 크게 열린 걸 오늘 아침에 저희 그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같이 인도 갔던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척박한 땅이라도 씨를 뿌리면은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나이베리아 땅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주님의 씨를 뿌리면 주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저희 선교사는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서포트해 주셔서 저희들의 그 열매가 그 땅 가운데 맺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